아시겠죠? 근데 좀 찌질해요. 누가 찌질해요? 당쪽 당이 그 국무회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국무회의를 그 예를 들면 여당이 네.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입법 구성원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리고 국무회 열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무슨 뻔한 쇼를 일으켜요. 똑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뭐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그러면 파트너로서 최소한 원내대표는 좀 격조 있는 단어를 쓰거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공격을 해도 본인은 좀 네. 한번 물러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더 세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예 이번 주 주목할 인물 딱 한 명만 이제 수석님이 뽑아주신다면 누가 누구를 한 명씩 해야 돼요? 여러 명 뽑고 싶으세요? 욕심쟁이시네요. 아니요. 아 뭐 여러 명 뽑고 싶으면 뽑으셔도 되는데 일단 한 명. 한 명? 네. 후니. 후니. 위드 후니. 위드 후니. 네네. 네. 왜, 한동훈 대표. 네네. 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뽑으셨어요? 한 대표는 저는 위기라고 봐요. 위기다. 지금 위기인데 예. 오늘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네. 행사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하고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네. 10월 4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이 상황을 방치할 거냐? 네. 지지율도 지금 안 좋고 한데 네.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냐? 왜 저러냐? 도대체. 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네. 공세가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세가 시작이 공세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영어에 보면 크런치 타임이라고 있어요. 크런치 타임. 예, 뭔가 이제, 네. 결단을 하거나 행동에 옮길 때가 됐다.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지금 크런치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계속 있는 듯 없는 듯 네. 그냥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뭐라도 한번 질러볼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두 달은 지났잖아요. 취임 두 달은. 그리고 이제 그렇죠. 100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인고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석님 보시기에는 계속 인고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인고만 하면 이제 이대로 계속 그냥 참다가 끝난다. 이제는 조금 부딪혀도 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만히 떼기라는 표현도 제가 들은 건데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네. 63%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그 동력으로 좀 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잠시만 복귀해 보면 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잖아요. 제가 네. 여기 와서 뭐라고 했어요? 감히파라고 그랬잖아요. 감히 여사한테 그래서 감히파라고 그랬는데 전당대회 개입을 했잖아요. 그죠? 뭐 문자를 네. 일시 했니 어쩌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네.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 요구는 뭐겠어요? 뭔가 바꿔라 이대로는 못 간다라는 네.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력이 살아있을 때 날이 서 있을 때 뭔가라도 확 질러고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때 너무 이렇게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인 거죠. 그죠. 그 동력도 그냥 지지했던 사람들도 왜 저러지? 내가 좀 잘못 판단했나? 사람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할 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정 차별화 전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보이다가도 또 약간 좀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 같고 이 애매한 스탠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화라고 말하기에 좀 쑥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힘 당 원내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었다라고 느껴서 뒤로 좀 한 발, 이보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였을까요? 정치는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민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민심을 등에 업고 네. 가면 네. 뭐 갈등도 있고 저항도 있고
또 공격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심을 등에 업고 가는 거면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고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한테 자문해 보면 돼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민심의 요구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63%의 지지율로 진짜 굉장히 힘을 얻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당에서 말씀하신 권한, 권력은 이제 갖게 됐는데, 말씀하신 그 민심이라는 건 사실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미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조금씩 적어진다. 그러면 정치라는 건 권력과 권위가 합쳐서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조금씩 한동훈 대표가 밀리고 좀 어려운 처지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흐름으로 이제 고착화돼 버리면 네. 어느 순간이면 나가라 그럴 거요? 그 사이 시기 올 거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친 한계 의원들은 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친 윤계 의원들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보자. 그리고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네. 국민 지지가 있느냐, 아니면 좀 세를 모아가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는데 아마 상당수의 의원들이 별거 없네. 이러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서가 조금 넓어지면 용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동안도 많이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쫓아냈죠. 김기현 대표도 몰아냈죠. 그럼 뭐 또 못할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제가 이제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거론한 이유는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2국면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8명, 네. 이 매직 넘버 8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냥 네. 안 돼,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 독대도 하고 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거부권 행사 를 하고 재의결도 안 되게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조치 약간의 숨통은 튀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항상 기대했던 건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면 그런 정책 판단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아 본인의 그 이른바 친한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거부권 행사의 이 카드를 좀 쓸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뭐 공개적으로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있죠. 제발 특검을 그발 명분을 좀 다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민심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보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요. 왜? 표를 찍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네. 김건희 여사한테 표를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표에 나면 국민 입상이 돼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분들 또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론의 힘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해야 네. 뭐 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결과는 만들어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의정이라고 하는 의료 대란 문제도 풀겠다고 하는 테이블도 한동훈 해법은 여야 의정인데 네. 지금 용산은 딴 해법을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개수위원회인가 뭐 만들어서 거기서 네. 하자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아예 빠지고 거기는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한동훈 통하지 않고 통해도 안 되네? 네. 네. 그럼 우리대로 가보지 뭐. 그래서 결국 한동훈 대표만 2억이 늪에 빠져가지고 여야 의정 늪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고 용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정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해도 어쨌든 용산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거나 함께 뭔가를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전 국민한테 제대로 보여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압박을 해서 끌고 가야죠. 여당 대표로서 키는 여당 대표가 쥐고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야 대표 회동 이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고 압박 요인이 된다. 이래저런 걸 해서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 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밀고 가버렸어야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다.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거나 아니면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보거나. 얕잡아 볼 정도의 정치적 경력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제 자기는 네. 검사로서 정치를 대면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본인이 대했던 정치인들은 되게 피의자들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 있죠. 뭐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뭐 이래. 별거 아니네. 뭐 대도 약하고 네. 뭐 네가 다 좀 구리고 네.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개개인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치라는 영역 자체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나이브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전 이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 10월 10일이 4월 10일 총선 그 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고 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좀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실어줄 사람이 한둘이라도 좀 늘어날까라는 걸 좀 여쭤볼까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떨까요? 지금 뭐? 지금의 한동훈 대표 행보를 놓고 봐서는 힘이 보태지긴 어렵다. 공소시효 뭐 검찰 때문에 네. 용산 눈치를 봤던 사람이 이제 끝났으니 네. 다시 그러면 좀 자유로워졌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결국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미래 가능성, 비전,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죠. 차기 권력으로서의 그렇죠. 가능성. 결국 기댈 건 그거밖에 없어. 차기는 한동훈이다라는 네. 게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입지가 강화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바게닝 파워도 세지고 네. 그리고 당내 세력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파워가 줄어들고 있다. 주로 들은 거잖아요. 63%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그 차기 지도자 지지율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늘 풍부한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해요. 네. 정치의 신이라는 게 이라는 정치의 신은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고 네. 차가운 사람이에요. 기회를 줬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번 물 빠진 다음에 노져 올리면 뭐 이런 기회를 만약에 잃어버리다 네. 그럼 또 다른 기회가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네. 더 험난한 기회가 될 수 있죠. 더 어려울 거예요. 기회. 또 다른 기회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아예 낮춰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 생물이니까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는 뭐 네. 아니 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9시 4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잠시 뒤 이제 오전 10시에 국무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 세 법안 모두 이제 의결 예정인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이거 반헌법적이다 뭐 등등 얘기를 한 걸 보면 세 법안 모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시죠? 그렇죠. 이거 당장 오늘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의결해서 올리겠죠. 네. 그럼 뭐 바로 할지 말지는 그 뭐 언제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만료일 4일 전에 하거나 뭐 이러시겠죠. 근데 좀 찌질해요. 누가 찌질해요? 양쪽 다기 그저 국무회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국무회의를 그 예를 들면 여당이 네.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입법부 구성원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무슨 뻔한 쇼를 일으켜요. 그냥 쇼다. 대통령이 아사라게 그냥 나 이거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지. 약간 짜고 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아유 정말. 아유, 한두 번도 안 해가 정말 이게 무슨. 아 또 이철우 수석님 좀 답답해지셨네요. 찌질해요. 아니 이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거부권이 이제 21번 행사래요. 이번에도 하시면 이제 24번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45번 행사를 하셨는데 이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야당 되면, 우선 제가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자면 야당 대표의 표현이 네. 수준이 낮아요. 아 수준이 낮다. 좀 품위 있는 언어를 좀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요. 아, 네. 네.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네. 조금 그래도 된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통상. 근데 여당이든 야당인데 원내대표는 네. 협상 창구잖아요. 네. 협상 창구는 전쟁 중에도 적진하고도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뭐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그러면 파트너로서 최소한 원내대표는 좀 격조 있는 단어를 쓰거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공격을 해도 본인은 좀 네. 한번 물러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더 세게 나오니까 네. 이건 도대체 이건 뭐 파트너십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어서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말이 너무 거칠다. 말이 너무 거칠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의 말이 거칠어지면 사회의 어떤 민심도 흉흉해져요.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할 때 뭘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 바람이야. 그거는 이제 정치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공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언어의 품격은 충분히 있는 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너무 좀 이렇게 싸지 않으면 좋겠어요.